경기 초반은 하나 분위기였지만 5회 초 2점 차로 따라붙었다. 그리고 6회 초 2사 후 SSG 랜더스의 홈런 공장이 가동됐다. 최정이 시즌 16호 홈런을 쏘아올리며 포문을 열었고 곧바로 한유섬이 분위기를 이었다. 이를 이어 로맥도 시즌 14호 홈런을 쏘아올렸다. 하지만 SSG의 홈런은 한 방도 남아있었다. 타격감이 심상치 않던 정유은의 시즌 6호포가 터진 것이다. 4타자 연속 홈런은 역대 세 번째 기록으로 홈런 군단 SSG의 무서운 역전의 방식을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다. 한 명씩 해주세요. 저는 뭐 따라가는 홈런이라 그 나머지 제쳐줘가지고. 아 저는 뭐 정형이 이제 쳐서 어떻게든 출루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컸는데 또 정확한 스팟에 맞아서 홈런이 돼서 동점에서 기분 좋았고. 넥스트. 저는 홈런가 좋아요. 나쁘 간다. 나? 야 저는 앞에서 세 명이 붙여가지고 치고 싶었는데 쳐서 저도 좋았습니다. 홈 경기를 앞둔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김강민. 모처럼 학원에 간 딸을 데리러 가는 길이다. 지금 딸이 셋이잖아요. 응. 몇 살, 몇 살, 몇 살이에요? 8살, 6살, 4살? 그 집에 남자는 김강민 선수 혼자잖아요. 네. 어떻습니까, 분위기? 아... 근데 우리 애들은 아들 같아. 아, 진짜? 네, 막내도 그렇고 목소리가 커가지고 얘네들은 애들이 항상 많이 못 놀아주니까 항상 얼굴만 보면 놀자 그래. 얼마 전에 그 짤을 봤거든요. 그 유명한 운동의 짤. 아, 뭐 오래됐어요. 뭐 어떻게 된 겁니까?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뛰었습니다. 근데 나도 모르게 세게 안 뛰었어요. 진짜? 전력이 있지 않았다고? 아, 전력을 안 뛰었어요. 근데 어쨌든 역전승을 했다면 역전승 아닐걸요? 제가 볼 때 제가 나가나 안 나가나 그냥 똑같았을 거예요. 아무래도 그때 그냥 시즌이 끝나서 그냥 한번 뛰었던 것 같아요. 2010년에 결혼해 딸 셋을 둔 김강민. 상남자 소리를 듣는 그는 무뚝뚝해도 마음만은 다정한 츤데레 아빠다. 안녕하세요. 했어? 다 했어? 응. 재밌었어 오늘은? 재미없었지? 진짜 재밌었어? 영화했는데? 너 졸리지 오늘? 오빠 방식 어때요? 좋아요. 왜? 몇번 안 보고 월요일만 쉬고 어디나 어디 가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좋아요. 어떻게 뭐라고 소개해요? 가족 소개할 때 아빠 그림 그려가지고 우리 아빠는 야구 선수고 SK였다고 SSG로 팀명 바뀌었다고 얘기했어요. 그때 아빠가 운동복 입고 야구할 때 모습 보면 어때요? 아빠가 계속 잘 쳤으면 좋겠어요. 막 응원하면서 보는 거다. 이렇게 집에 있는 아빠가 멋있어요. 야구 선수 아빠가 멋있어요. 근데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? 운동선수. 야, 안 돼. 안 돼. 혼자 가고 있었지. 어? 간다.